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강원도. 12월하면 강원도가 가장 생각이 나죠. 그래서 또 일출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래서 일출 보고 즐길 수 있는 강원도의 여행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안녕하세요, 커피가 도피디입니다. 먼저 바로 이 뒤 보이시나요? 엄청난 풍력발전기들이 있는 풍력발전소인데요, 여기는 삼양목장입니다. 여기는 사계절 사랑받는 곳인데 아마 겨울이 되면 특히 눈이 쌓이면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. 이제 눈이 좀 쌓이기 시작하면 하얗게 쌓인 설원 위에서 이 풍력발전기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거든요. 특히 이 모압이 함께 올라온다면 더 안전하고 즐거운 삼양목장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바로 이 헌화로입니다. 헌화로는 바다 옆에 있는 드라이브 코스로 여기가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서 볼 수 있는 데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. 그래서 지금은 파도가 잔잔하지만 파도가 많이 치는 날에는 이 차까지 파도 물결이 칠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 강원도에서 일출을 보고 난 뒤에 저는 이 코스를, 드라이브 코스를 꼭 추천해 드립니다. 그리고 드라이브 타고 꼭 가지 마시고 여기 빨간 등대 있는 곳까지 오셔서 이 빨간 등대까지 보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하자면 저기 뒤에 보시면 바다 부채길이라고 있어요. 이 드라이브 코스 말고도 바다 옆을 걸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저 뒤에 마련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추천할 곳은 강원도 하면 떠오르는 곳, 바로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. 제가 추천하는 일출 명소는 경포대인데요. 왜냐하면 KTX를 타고 가장 오기 쉬운 데가 저는 경포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첫 차를 타고 강릉역에 도착하시면 딱 경포대의 일출 시간과 맞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일출을 즐길 수 있는 게 경포대의 장점입니다. 경포대에서 제가 추천하는 일출 포인트는 강문 해변 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등대가 보이는데 이곳에서 보는 일출이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매력적입니다. 또한 경포해변은 이 뒤에 경포호수와 주변에 많은 관광지들이 있으니 함께 여행하시면 좋은 일출 여행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. 이번에 제가 추천하는 강원도의 일출 코스에서는 일단 먼저 경포대에서 아름다운 일출을 보시고 그 다음에 바다 옆 드라이브 코스인 헌화로에서 멋진 풍경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 내린 평창의 아름다운 이 목장에 오셔서 겨울의 정취를 제대로 느껴보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